솔직히 저랑 작업하면 재밌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찜찜씨가 얘기해주세요 그런건. 네? 네? 야 야 일단은 제가 오늘 잼잼씨랑 같이 토크쇼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편집자 두 명을 추가로 구했죠. 그래서 편집 영상은 지금 순조롭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썸네일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모집 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잼잼씨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너구리 찜찜이고요. 사장님 밑에서 노예로 잘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찜찜씨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썸네일로 구한다는 모집 공고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채용이 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썸네일을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일단 편집자분들이 편집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찜찜씨가 다운을 받습니다. 보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대표할 수 있는 썸네일, 러프를 좀 그려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편집 영상 맨 앞에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그 장면을 썸네일로 하는 때가 많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찜찜씨가 러프를 몇 장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이걸로 합시다, 이거 그려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 다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러프를 그리겠습니다 해서 러프를 겁나게 대충 그리고 그거를 보내드리면은 찜찜씨가 그걸 재해석해서 멋지게 연금술로 재창조를 해주십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걸 그리자 라고 선택을 했었고 이렇게 만들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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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덜렁다크 썸네일인데 제가 러프를 그린 거고 이제 이거를 연금술을 통해서 찜찜씨의 손을 거치면은 짜잔 이렇게 됩니다. 저거 되게 웃겼던 게 전 보자마자 아 이거 이런 구도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그려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대요. 머릿속에서 제 러프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좀 난감해져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그림만 보면 솔직히 무슨 그림인지 몰라.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영상을 보셨으니까 좀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저 영상 안 봤는데요? 역시 우리 찜찜씨는 정말 능력이 출중하셔. 이런 인재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플레임 썸네일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썸네일러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사장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색감이 다시 칙칙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장님께서 다시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파워시 시뮬레이터 두 번째 영상 썸네일이잖아요. 이게 러프, 이게 원본인데, 그러니까 최종본인데 맨 처음에는 이랬어요. 많이 다르죠? 이게 약간 더 부산스럽고 색감이 칙칙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저랑 잼잼씨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갑니다. 맞아요. 제가 사장님 아이디어 중에 구린 게 있으면 구리다고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사장님? 맞아 맞아. 내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잼잼씨가 마음에 안 들면 구려요. 구려요. 진짜 이래요.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도 제가 의견은 내잖아요? 구려 이러세요. 맞아. 서로 그냥 네. 구리다 그래. 맞아요. 사장님이 기각했는 근데 제가 슬쩍 넣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적 있어요? 다 땅 파는 타입 많죠. 엄청 많아? 은근 있죠. 어쨌든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느낌만 좋으면 된다. 내가 이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구려요 했는데 그냥 그려왔어. 근데 좋아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거 써요. 맞아요. 자존심 따위 그런 면이 있어. 이거의 변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찜찜씨가 맨 처음에 이렇게 채색을 해왔고 의자가 깨끗한 걸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배경을 팍 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줄 넣고 여기에서 또 의견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 찜찜씨. 아 맞아요. 또 왼쪽에 구리구리를 없애주세요 했거든. 이 왼쪽? 근데 오른쪽 걸 지워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여기에서 눈 좀 집어넣고 눈이 너무 과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세한 거는 저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장님이... 이제 감각은 있어야죠. 제가 이런 상태의 썸네일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고쳐달라 했을 때 이걸 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벽을 지우고 바닥을 밝은 갈색으로 하고 뒤에 녹색을 더 많이 살리고 의자에 있는 흙을 없애고 이 더러운 의자의 색도 훨씬 더 밝게 진짜 그냥 나무색처럼 바꿔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자 다리 없애서 벤치가 더 길어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엉덩이 바로... 부분의 색깔도 바꿔달라. 맞아, 엉덩이 부분이 이게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서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꾼 겁니다. 일단 저희 썸네일러로 일하시면은 정직원 기준 월 최소 200.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혔고 훨씬 더 고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4대보험 되고 복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될 거니까요. 제 얼굴을 전혀 마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카톡으로만 얘기 나누고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영상을 다 소화하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편집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도 이제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썸네일러분이 오시면은 장편 영상보다는 좀 단편적인 짧은 게임들 위주로 하게 되실 것 같고 아, 공폼을 잘 그리시는 분 환영입니다. 이게 썸네일로서의 흥미를 일으키는 무서움과 그냥 무서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게 좀 있으세요. 가능할 것 같으면은 계속 그걸 도전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그게 또 재밌어. 그래? 네, 막 무스나 막 그런 거 제가 그리잖아요. 근데 그 구도가 되게 어려운 구도인데 도전하게끔 시키십니다. 예, 찾았다. 무스. 이걸 딱 보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구도상의 문제였어요. 지금 플레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무스가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건 제가 말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직진하는 거예요, 사장님.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발바닥이 보여가지고 하지만 나는 아닌걸? 그럼 고쳐야죠. 그렇지. 그런 맞지?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치라면 고치는 게 답입니다. 이래서 좀 발을 바꿨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저 저거 바꾼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눈 때문에도 얘기 엄청 많았었잖아요. 맞아. 눈의 변화를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자, 느낌 완전 다 다르죠? 진짜 미미한 차이인데 저희가 이런 걸 다 따집니다. 솔직히 저랑 작업하면 재밌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찜찜씨가 얘기해주세요, 그런 건. 네? 네? 여러분, 썸네일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 없어요. 도망치세요, 빨리! 누가 아니에요? 사실 썸네일 복지가 이렇게 좋은 데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번에 썸네일러가 만약 들어오시면 한 달에 대충 몇 장 정도 그리면 될까요? 현장에서 12장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일단 그거는 평균...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찜찜씨보다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치? 연습을 포함해서. 아, 그렇구나. 초반에는 열심히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찜찜씨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오셨고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신입이 찜찜씨보다 더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면은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짜 그런 고급 인력이 오실진 모르겠는데 오시면은 솔직히 그만큼 대우는 해드립니다. 맞지 맞지.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비도 드리고 이제 찜찜씨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와, 나 밑으로 들어간다. 조건을 그러면 한번 쓱 얘기를 해볼게요. 으야. 예전부터 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일러스트를 그린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좀 우대를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선 엄청 얇고 엄청 고퀄로 그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그걸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 말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역동적인 동작 그런 거를 좀 많이 그리거든요. 동적인 자세를 잘 그리는 사람 매우 우대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거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또 찜찜씨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아진 거였군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해서든 나쁜 사람 만들려고.
아, 확신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아이, 솔직히 찜찜씨는 완벽하지. 딱 찜찜씨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찜찜씨랑 그림체가 비슷하면 우대를 할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거랑 제 그림을 따라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건 좋죠. 뭐 자기 그림체의 특색이 있어서 사장님 취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면은 좀 더 우대를 합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무서운 거를 잘 그리는 것도 우대. 근데 이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되게 애매해서 이거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린 썸네일 중에 그 거울 보는 그림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 살릴 정도로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때도 참 얘기 많이 나눴는데 유튜브 보시면 압니다. 썸네일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썸네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딱 이 정도. 그리고 LD랑 SD 둘 다 잘 그리실 수 있는 분. 특히 그 약간 미소년 아이돌서? 같은 거. 아, 그 소년 점프 만화 같은 그런. 소년 점프?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약간 웹툰에 내놓아라 하는 그런 잘생긴 남주들 있잖아요. 여성향 웹툰의 남주 같은 그런 그림체를 LD로 소화할 수 있으신 분. 거기에 심지어 SD도 잘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진짜 기본 월급 250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감을 잘 쓰는 사람 우대하고요. 손이 빠른 거는 솔직히 제가 여기 조건에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막 이거를 맡겼는데 난 이걸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잘 그릴 거야 하고 막 한 장 그리는데 일주일 그러면 이제 바로 잘리고 일주일은 너무 썸네일은 썸네일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이에요. 썸네일은 썸네일만의 그림으로 끝나야 됩니다. 진짜 고급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편집된 영상을 보고 러프를 먼저 짜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거는 새 편집자님들이 들어오시기 전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되기 전 영상을 보고도 러프를 그렸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을 보셔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 찾을 때 원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한 거지만 연락이 잘 돼야 됩니다. 카톡을 막 잘 안 본다 이래가지고 또 막 연락 안 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저희는 자택근무라서 연락이 안 되면은 그만큼 그냥 지연이 됩니다. 작업이. 사장님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자유롭게 방생을 하고 일을 시키시거든요. 자유롭게 방생을 해서 일을 하고 결과물을 물고 돌아와.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다시 방생을 시키세요. 근데 안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방생을 시켜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주겠지라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재택근무를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제 깐깐함을 버틸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보셨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그 사람의 능력 바깥이다 하면은 그거에 대안을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하면은 될 것 같다 하면은 진짜 계속 시켜요. 계속 시켜요. 그리고 아 이런 거를 굳이 바꿔야 돼요? 라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그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바꾸면... 들어도 생각으로만 하고 이거 굳이 바꿔야 하나? 말로 내뱉지 말고 그냥 바꿔보세요. 그리고 막상 바꾸면 알게 돼. 그걸 왜 바꿨는지. 아닌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일단 내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죠? 여러분 돈 준다는데 돈이 갑입니다. 사장님이 갑이 아니에요. 돈이 갑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악덕 사장 같다 야. 아닙니다. 여기 화이트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충격적인 러프들 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찜찜씨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귀찮다고 생각을 한 적 없고 오히려 제대로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니까 오히려 질문을 안 하시면 화를 내세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은 서로 피해요. 서로 뭔가 좀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바쁜 사람 아니니까 아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나이는 여성분은 성인 이상,
대학 졸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필요 없고 그냥 성인이면 됩니다. 남성분은 군필 이상이어야 해요. 왜냐면 저희 직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아닌가? 그럼 평생 직장 삼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대요. 근데 이제 군필이 아니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잖아. 편집자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연히 전업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영상 보시면은 엄청 다양한 소스들이 있잖아. 캐릭터들이나 뭐 합방 같은 거 했을 때 합방한 스트리머 분들의 캐릭터들도 새로 그리시고 하는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불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으면 계획을 딱 세워놨다가 내가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바로 잘림. 그러니까 썸네일러 분은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찜찜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제가 클립 스튜디오도 쓰고 포토샵도 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불법 다운판 받으신 분은 안 됩니다. 아니 불법 다운은 당연히 안 되지. 야 기업에서 일하는데 누가 불법 다운 프로그램을 써. 큰일 나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다운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돈 내고 하세요 여러분. 저희 직장에 채용이 되시려면 무조건 정품 쓰셔야 됩니다. 불법에 관련된 거 하나라도 쓰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대신 사이즈는 맞춰주셔야 합니다. 1920에 1080 그 이하로 하면은 좀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엄청 깐깐한 편인 건 저도 아는데 수정사항이 많아진다고 해서 아 이 작업 오래 걸렸으니까 다음 건 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만큼 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냥 깐깐하니까. 엎어도 인정을 하세요. 엎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그냥 천천히 자신의 재량껏 일을 하시면 돼요. 뭐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찜찜씨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 멘탈 강하신 분. 제가 잘 안 되면은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컨펌이 많다는 거는 내가 그렸던 그림이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좀 그랬거든요. 해서 그러려니 하는 멘탈 없다면은 저랑 얘기를 하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 대충 들어보고 좀 구미가 당기는 걸 이 정도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과제를 지금 드릴 건데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네일이 없어요. 지금 저와 찜찜씨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썸네일 구인 영상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살리면 좀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하는 요소들을 지금 제가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드리는 과제인 겁니다. 추가로 과제가 두 개입니다. 제가 러프를 하나 그려드릴 건데 그거를 해석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오 좋은데? 그래 제 러프를 그리신 분들의 그림은 제가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고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 제작 과정 영상 두 개를 전부 다 정독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하나가 생각났어요. 영상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썸네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사장님 영상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를 따로 쓰지 않은 이유는 진짜 거의 기본 스펙이라서 그런 것 같아. 딱 한 분 한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실래요? 영상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맞아 좀 보면은 구독 좀 눌러라 얘들아. 구독 왜 구독을 안 하는 거니. 조회수가 높은 영상일수록 썸네일 그림 보람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잘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